찍고 싶었는데 좀 늦어진 것 같아서 살짝은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백이라는 좋은 작품을 만나서 촬영하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고요. 저 또한 그랬던 것 같고요. 우선 선배님들과 안 할 이유가 전혀 저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영광스러웠고 또 감독님 전작품도 너무 재밌게 잘 봤기 때문에 그냥 대본에 주어졌을 때 이 역할을 꼭 해보고 싶다, 이 작품은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어깨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촬영을 하고 나면. 추운 겨울이기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계속 긴장 속에서 움츠려든 모습으로 이제 이런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몸이 움츠러들다 드는 상황에서 하루 종일 촬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근육통이 막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지금은 일단 괜찮아졌습니다. 아니요, 그 얼마나 집중력을 발휘를 했냐면 이 그 나나 씨가 하신 연기를 보고 김윤진 씨께서 야, 저 친구 진짜 이번에 제대로 사고 치겠구나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극찬 아닙니까? 예. 네, 그럼요. 알고 계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나나 씨? 네. 아, 전에 들으셨군요. 알고 있었군요. 네, 통화를 네. 하면서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응원의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리딩, 전체적인 리딩 할 때부터 어? 저 친구 봐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세희는 이 사건에 진짜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이 저희가 같이 유민호랑 양신혜가 같이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시선에서 바라보는 이 김세희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정말 이 영화를 통해서 나나 씨의 아주 다양한 얼굴들을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자백이 디테일 맛집이라는 소문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그 소문을 낸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나나 씨, 디테일 맛집이라고 본인이 소문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런 소문을? 제가요? 예. 아니에요. 디테일 맛집이라고 주변에 많이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이 얘기했어요. 예. 네. 우선 제가 대본과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촘촘하고 섬세하고 디테일한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변 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소문을 입소문을 냈죠.